혹시 지나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다 아는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은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점과 그 최고의 형의학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주역을 딱 점을 치면은 그 8괘, 64괘가 나옵니다. 64괘란, 그러니까 주역은 그 기본은 아까 사주는 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죠. 오행. 목화, 토, 금, 수란 오행. 주역은 오행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어요. 음양입니다. 음양과 딱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역의 근본은 음양. 그러니까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은, 이것도.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은 뿌리가 다릅니다. 음양은 기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주역입니다. 오행은 뿌리가 서경입니다. 서경, 상서라고 하는 서경. 서경의 그 뭐야, 갑자기 요즘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행이 나옵니다. 그 지금도 그 오행을 다 물만 가득한 그 수만 가득한 그 사주가 있어요. 그건 윤학경. 그런 건다그 서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홍범구죽, 홍범편에 나옵니다. 요즘은 까맣까맣게. 하여튼 어쨌든 그래 그 뿌리가 다릅니다. 나중에는 음양과 오행 사상이 결합돼서 음양 오행 사상이라고 나오지만 뿌리는 애초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철저하게 음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의 출발점은 굉장히 오래예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희가 시해팔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희라는 분이 삼황오제 가운데 복희죠. 복희가 처음으로 팔괘를 걷다 그럽니다. 팔괘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초창기 점은 팔괘만 가지고 쳤을지 모르겠어요. 8개의 괘 가지고. 근데 이걸 겹쳐서 64괘가 됩니다. 64괘로 된그 주역이 이제 발전한 건 언제냐? 그것까지는 불분명해요. 주역에 나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온 얘기라 이것이 정확한 기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괘로 점을 치는 게 주역인데, 점과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친 거예요. 점과 복은 굉장히 달라요. 복서라고 하죠. 복이라는 게 있고 서라는 게 있습니다. 복과 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점법은 복입니다. 복. 복은 뭐냐면은 이그 거북 등껍질 가지고 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상형 문자죠. 거북 등껍질 금 터진 모양입니다. 이금 터진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으로 만든 게 복자예요. 이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거북으로 치는 점이라는 그런 특징을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자 보면은 연원이 재미있죠. 이제 일본의 히라가나는 전부 한자 초서라는 건 아시죠? 이 리자 이건 그 단일 행자를 초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단일 행자를 이 초서입니다. 단일 행자의 초서입니다. 단일 행자는 애초에 거리입니다. 네 거리. 사방으로 트인 네 거리를 그린 그림. 단일 행자가 그것을 요렇게 해서 단일 행이 됩니다. 거리 가짜라든지 그게 전부 단일행 사이에 거리가 뭐 이런 게다뭐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원래 네 거리를 그린 것이 단일행자입니다. 오토리에. 그렇듯이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거북 등껍질의 금 터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북 등껍질로 치는 점이 복입니다. 거북 등껍질의 일정한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점사를 씁니다. 내가 이걸 알고 싶다. 그리고 일정한 형태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북 등껍질을 불에 굽죠. 그게 금 터진 모양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점이에요. 그러다가 상당히 후대에 주역점이 나옵니다. 복과 서는 그런데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복이라는 점은 상제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느님을 쉽게 얘기하면 옛날 하느님 뜻을 묻는데 거북 등껍질을 굽기 때문에 거북 등껍질 터지는 모양은
굵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의 뜻을 묻는데 아주 적합한 점일지 모르겠어요. 등껍질 구워서 자기가 쓴 글하고 어디를 먹어 들어갔느냐, 균열이 어디로 빠졌느냐, 이런 걸 따지면 종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골문이 그래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상당히 후대에 서법이라는 게 오는데, 서라는 글자 자체가 달라요. 서라는 게 뭐예요? 대중 밑에 있죠. 대중 밑에 무자가 있죠. 서라는 거는 기본적인 도구가 거북 등껍질이 아니라 대가치 같은 이런, 원래는 시죽이라고 그래서 시초라는 뺑떼쑥이라는 쑥이 있어요. 쑥 줄기를 다듬어서 시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초, 점 치는 도구를. 이 도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서예요. 고대에는 서보다는 보기 더 권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보기, 거북 등껍질로 치는 점이 굉장히 더 권위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점 치는 게 미신처럼 여겨지지만은 고대에는 복서라는 것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서경에 보면 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기에 나온 대동하고 서경에 나오는 대동이 달라요.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오는 대동은 뭐냐? 중대한 국가 일을 결정할 때 다섯 가지가 다 합치되면 대동이에요. 다섯 가지 결정에 참조가 되는 조건이 복이 있고, 서가 있고, 임금의 뜻이 있고, 대신의 뜻이 있고, 백성의 뜻이 있어요. 요 다섯 가지가 어떤 국가적인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예요. 요인이. 첫 번째, 복. 점이에요. 복, 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의 뜻, 그 다음에 대신의 뜻, 그 다음에 백성의 뜻. 이 다섯 가지가 다 합치되면 대기래요. 그건 두말 없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섯 가지 결정 요인 가운데 두 가지가 점이잖아요. 복서가. 이만큼 고대에는 복서라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복서. 근데 복과 서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이유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복은 거북 등껍질 가지고 점치는 거라 나중에는 그게 유형화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형화돼서 이렇게 금터지는 모양을 유형별로 나눌 수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칠 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형화는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해석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쓴 것에 어떻게 터졌느냐. 근데 서로 되면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게, 서는 이제 형태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음양을 가지고 점을 쳐요. 음양, 음과 양을 기본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음양에서 두 개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양에서 사상 팔괘 뭐 이렇게 나갔냐 하는데, 사상이나 점치는 데 쓰인 기록은 없어요. 음양이라는 부호 처음에는 양이라는 이어진 부호와 끊어진 부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원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천지인 삼재, 하늘, 땅, 사람이라는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삼재라고 하는 건, 삼재를 붙여서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를 붙여서 세 개를 겹쳐서 바로 팔괘로 만들어요. 저기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팔괘. 8개를 다시 위아래로 겹쳐서 64개, 8864.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64개는 딱 정해진 형태 안에서 점괘가 다 나와요. 64개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세상만사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더라도 결국은 쫙 수렴에 들어가면 64괘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가느냐? 64괘를 쫙 다시 소급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음양이 되잖아요. 음양, 8괘에서 음양.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인간의 생각의 역사를 쭉 더듬어 가운데 주역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 사고방식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뭐냐? 세상관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음양이다. 우리는 찾아가면 음양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대는 대개 그랬어요. 고대는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아니면 뭐, 아, 우리가 그 고대에는 뭐, 그, 무교적인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생물적인 조상신이 관계라기도 하고, 바위가, 바위의 어떤, 뭐라고 하나? 바위귀신? 나무귀신도 다 우리 삶에 관계를 했죠? 동티난다고 하는 거 아세요? 동티난다? 어, 여기는 다 아시겠죠? 동티난다는 거 아시죠? 뭐 잘못 건드리면 재앙이 입고 그러는 거 아세요? 어, 그거 무시할 거 아닙니다. 저는 무시, 아니. 저는 세상에서 나오는 걸 쉽게 무시하는 분들을 참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우리 관념이 뭉치면 다 그게 힘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믿잖아요. 그 믿음이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을 열심히 믿잖아요. 귀신이 나와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주 유쾌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분이 그 목사예요. 근데 아주 퇴인 목사죠. 저 미아리 쪽에 새 신도가 왔어요. 그 이렇게 새 신도가 하면 되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아, 저 미아리 쪽에 무당이 소개를 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무당을 또 알아, 이 목사가. 그래서 산보라다 그 무당을 만났대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아, 이거 신도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이 무당 말이 재밌어요. 아, 뭐, 동업자끼리요, 뭐. 동업자끼리요. 그러더니 그 무당 말, 그 뒤에 한단 말도, 아, 뭐니 뭐니 해도요, 요새는 예수신이 힘이 제일 세요. 어, 무당이 그러더래요. 신도가 많은 게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요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저는 즐겨 봅니다. 요새는 판타지라는 게 굉장히 재미, 아주 상상력의 정점이니까 인터넷 통해서 판타지 소설을 보는데 이 판타지 소설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고방식을 발견해요. 이 젊은 아이들이 사고가 어떻게 가느냐. 신이라는 게 절대적이 아니에요. 요새 애들이. 신은 신도가 많으면 신의 힘이 세진다고 봐요. 신앙심이. 신앙심이 다 죽고 신도가 떨어지면 신이 죽어요. 신이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과 어떤 인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도의 수와 신앙심이 신의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힘을, 신, 뭐 기적을 행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함수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신앙심과 신의 힘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다 떨어지면 신도 죽어요. 소멸해요. 굉장히 저는 무서운 사고방식이고 저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 거기에 사람들이 집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은요 반작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히려 그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숭상하고 하던 역대적인 게 뭐가 있는데 함부로 에이 미신 같은 소리야 툭 건드렸다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저는 있다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반작용이 없겠어요. 우리 믿음이 거기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무시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고대적인 사유는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 고대이라고 갈수록 그게 강해요. 비중이. 그런데 지역으로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쫙 들어가니까 근본적으로 음양이더라. 음과 양이 결정을 한다. 세계를 모든 사태를 지배하는 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부호 아니냐. 이거는요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중국인들은 저는 생각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다. 굉장히 강렬한 서구적인 종교 모델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힘든 요소가 주역이 있어요. 주역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은 완전하게 신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사고방식이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대 역사에서 그런 표가 나요.
고대 역사는 이제 하은주로 내려가죠.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로 내려갑니다. 그 이전은 삼왕오제 시대예요. 삼왕오제. 그 다음에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예요. 그런데 하왕조, 은왕조까지는 주로 뭘 믿었느냐? 상제를 믿었어요. 상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상제라고 해요. 하느님 신앙이에요. 주족에 들어오면서 천을 믿었어요. 천이라고 그래요. 주에 들어. 주족의 이제 중국 지도를 대개 그리면은 뭐 대개 산동반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나라 꼬랑이 이렇게 붙었고 하은까지는 이쪽이 이 중국의 동안이라고 하죠. 이쪽이 중심지예요. 주족은 어디서 왔느냐? 저 서쪽에서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시안이라는 도시 아죠? 서안. 서안. 서안이 옛날엔 장안입니다. 장안이 지금은 장안이, 장안의 직가를 올린다고 하죠. 장안. 장안이 지금은 시안, 서안으로 되어 있죠. 서안. 주족의 발원지는 서안입니다. 서안에 가까워요. 저 거기, 서안에서 더 서쪽으로 좀 갑니다. 기산 아래에서 이제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인데. 그러니까 족이 좀 달라요. 그럼 우리 제약상학자들은 은왕조까지는 동이족의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우리하고 가깝다는 거죠. 바닷가. 이쪽, 동쪽. 이쪽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서쪽에서 오는데 신앙이 달라요. 그 은왕조까지는 상제라고 불렀어요. 신앙의 대상은 상제 하느님이에요. 자기 조상들도 죽으면은 훌륭한 조상들은 상제 옆에 가서 상제를 보필해서 화기를 보살피고 한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족이 근데 은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상제가 선호하는 막 유태족과 비슷해요. 유태인과 그 우리는 상제의 선 애호를 받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죠. 그런데 주족이 서쪽에서 밀고 들어왔어요. 저 서쪽에서 쫙 천하를 지배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은족이 앞섰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족은 여기에 동화하면서 은족이 믿던 상제를 갑자기 부정하기가 힘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상제하고 천하고 사실은 같은 거다. 하늘에 계시지 않냐 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믿는 천하고 상제는 같은 거다. 그러니 제일 고약한 것이 은족은 늘 동일시 했는데 같은 거라고 했는데 은족은 상제가 자기 종족을 보살펴준다고 생각했는데 상제가 그럼 은족을 버리고서 주족으로 편드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혼란하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어. 천과 상제는 같다. 그리고 열심히 막 선전을 했는데 상제의 애호를 받던 은족이 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게 됐느냐?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상제는 누구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다. 착한 사람 좋아한다. 착한 사람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요. 석경 같은데 그 말이 나와요. 하늘은 누구를 특별히 애호하는 게 아니다. 선한 이들의 편이다.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제한테 특별히 개인적으로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상제는 특별히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편 든다. 그럼 상제한테 개인적으로 아부떨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착하게 살면 되고 정의롭게 살면 상제는 내 편이야. 그러면 신앙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제한테 특별히 재물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상제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딴 용을 쓸 게 없어. 상제가 이뻐하는 건 뭐야? 착한 일하는 사람 좋아하고 정의로운 사람 좋아하니까 그거 하면 되지. 내가 특별히 상제한테 제사 잘 지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떨어져요. 중국인들이 사고방식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늘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유일신이나 거기에 아주 몰두하기가 중국인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요. 거기다가 주족이 그렇게 살짝 상제는 오로지 선한 사람 편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뭐가 전법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던 전법 자체가 싹 바뀌어요. 고대 은까지는 갑골이라든지 이걸 해서 복이 주종을 이루다가 주대에 들어서면서는 역법이 나와요. 그래서 주역이에요, 주역. 원래 하은주 때 다 역법이 있었대요. 연산역, 귀장역, 뭐 이래 주역 있는데 그 연산역, 귀장역 같은 건 지금 자취가 없어요. 못 찾아요.
주역이라고 붙은 이유가 주나라의 때의 역이란 뜻이에요. 주대에 쓰인 역. 그러니까 주역이 지금 읽힌다는 거는 연산역, 귀장역은 하은주 때, 하은 때 있었다고 하지만 없어진 거고 사실은 있었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이 주로 쓰인 게 주대예요. 주왕조대. 전법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법도. 신이 우리 인생을 뭐 좌우하고 신에 의해서 인생의 기륭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음양,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길한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사고방식이 되니까 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노선이. 그래서 이렇게 이 사고가 굉장히 발달했으면 중국에서 과학이 일찍 발달했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점이라는 거는 이게 점으로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점이라는 거는 언제나 애매해야 돼요. 애매해야 돼요. 점이라는 게 과학처럼 엄밀하면 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사주도 안 보러 가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점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애매한 소리를 잘해요. 애매한 소리. 예? 아, 정말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누가 점을 치러 와. 그러면 턱. 어,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려. 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부인들이 많이 점치러 가는데 대개 점치러 가는 게 대개 몇 가지가 있어요. 자식 걱정, 아니면 남편 걱정, 아니면 돈 걱정이야. 어,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리네? 그러면 다 맞아. 어, 남편 걱정 때문에 간 양반은 아유, 맞아. 남편이 대들보지. 자식 걱정, 아유, 엄마 자식이 대들보. 경제 문제, 응, 돈이 최고야. 경제 대들보, 다 맞춰. 그러고 나서는 다 맞는다는 생각이 딱 들면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놔 이제. 아 용한 점쟁이 막 아 사실은 요 남편이로. 그러면 그 양반들이 워낙 경험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변죽을 탁탁 맞춰주면서 아 이게 또 사기도 아니야요. 잘 맞춰주면 속이 후련해. 그래 천하의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온 거죠. 그렇죠. 근데 대들보네라는 게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고에 걸면 고걸이 아니에요. 점이라는 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역의 점사를 볼 때 그런 말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과 또 달라요.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음양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후에 있다. 이 사고방식은 말하자면 귀신이라든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사고에서 확 벗어난 게 틀림없는데 이게 또 점이라는 건 애매해. 애매한 말로 다 말을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엄밀한 사고로 나가기는 또 힘든 그런 중간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점사라고 하는 건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애매한 상징적인 말들을 계속 만나가요. 그 상징적인 말들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맞게 풀어가느냐가 또 주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음양이 과연 뭐냐? 주역을 결정하는 음과 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양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음양 참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일상적인 그 용어로 잘 알죠. 참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빠른 나라예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참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한 몇십 년도 안 가요. 한 2000년대쯤 그때 대중 공중 화장실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참 형편없었어요. 낙서에 다 그냥 뭐 거기에 제일 많은 낙서나 광고지 붙은 게 뭔 줄 아는 남자 화장실에는 양기 부족. 양기 부족에 뭐 이 그 광고지 같은 거 짜닥짜닥 붙어 있었거든. 남자의 성적인 능력을 양기라고 표현했어요. 양이라는 말을 양. 이렇게 썼던 거예요. 전부 우리는 늘 익숙하게 음양이라는 개념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남성적인 원리와 그런 것들을 다 양이라고 표현하고 여성적인 뭐 그러면 음기가 세다 이런 표현을 다 썼던 거예요. 음양.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 음양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개념인데 남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 구성하는 원리 가운데 남성적인 원리가 있고 여성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걸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부호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양이라는 표현은 부호는 이렇게 긋고 음이라는 부호는 이렇게 긋고. 이것도
남녀 성기의 모습을 본따서 했다는 설이 상당히 유력해요.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이제 말하자면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본따서 음양의 부호를 만들었다는 설도 상당히 유력한 설이에요. 그런 정도로 남성적인 원리, 여성적인 원리. 그 다음에 또 음양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음은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안 드는 곳, 양이라는 것은 빛이 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는 빛나는 것, 그 다음에 어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지배하는 그 원리, 이것이 음양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것이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라는 것으로 돼서 이것이 세상 모든 만사를 그 만들어 나가는 근본 원리라는 사고방식이 주역의 근본이에요. 음양이라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부호에는 모든 것이 대입이 될 수가 있어요. 주역의 기본적인 방식은 대입이에요. 대입.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제 어떤 괴에다 어떤 사태를 대입하느냐. 그러면 괴에다가는 팔괴가 있어요. 음양을 세 개 겹치면 팔괴가 돼요. 뭐 이런 괴도 있고 뭐 여러 개 이런 종류. 2의 3승이니까 8이에요. 2의 3승. 8이에요. 그러니까 2의 6승이면 64예요. 64. 여기에 뭘 대입하느냐 하는 것이 주역점이에요. 여기다가 뭘 대입해서 풀어내느냐예요. 주역점이라는 건. 8괴에다 뭘 대입하느냐. 그 다음에 64괴에다 뭘 대입하느냐. 64괴는 8괴로 구성되니까 64괴 구성하는 8괴에 뭘 대입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음양이라는 부호에다가 뭘 대입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음양이다, 음양이라는 부호에 대입하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남성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양에 대입돼요. 여성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음에 대입돼요. 남성적인 원리에 대해 양에. 그 다음에 밝고 그런 활동적인 것은 양에 대입돼요. 활동이 적고 안정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은 음에 대입돼요. 그러고 뭐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서 되듯이 불쑥 튀어나오고 뾰족한 것은 양에 대입돼요. 어떤 들어갔다든지 구멍 있는 것은 음에 대입돼요. 빛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음양에 강한 것 뻣뻣한 것 그건 양에 대입돼요. 부드러운 것 유약한 것 이건 음에 대입돼요. 이런 식으로 음양에 대입될 수 있는 것이 딱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세 개를 겹쳐서 부호화해요. 세 개를 겹쳐서 부호하면 부호가 결정이 돼요. 여덟 개의 부호가 결정되죠. 여덟 개의 부호로 결정된 것에 또 뭐가 대입될 수 있냐가 또 결정이 돼요. 그건 단순히 음양에 대입되는 것하고 좀 보다는 훨씬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앞으로 나눠드릴 텐데 여기 책에 있나요? 네, 하여튼 팔괘라는 것이 되는데 팔괘는 나중에 되지만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란 여덟 개의 부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늘에 해당하는 건, 땅에 해당하는 곤, 뭐 여기에 다 대입될 수 있는 게 결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이제 팔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물 아니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이 대입될 수가 있어요. 성질이나. 그 다음에 팔괘를 두 개 겹치면 64괘가 돼요. 64괘. 64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물이나 성격이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가 대입돼요. 사태.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 상황이 대입돼요. 상황이 대입돼요. 그러니까 64괘 되면서 훨씬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사물이나 성격이 대입되는 팔괘. 그걸 두 개 겹치니까 말하자면 물과 불이 만나는 사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인생에서는 뭐 어떤 사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나는 사태에 대입돼서 그 사태를 가지고서 점을 쳐요. 사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점을 칠 때는 64괘라는 사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64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음양을 배우고 팔괘를 배우셔야 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팔괘를 자세히 강의를 할 거예요. 팔괘를 배우시게 되고 팔괘에다 어떤 것이 대입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64괘가 대입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사태를 어떻게 거기다 대입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원리를 또 배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요걸 안 배우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다른 고전은 그냥 읽으시면 읽으신 만큼 도움이 돼요. 근데 주역은 이걸 안 배우고 읽으면은 읽으나 마나예요. 읽으나 마나. 아이 그냥 좋은 얘기구나. 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역 강의를 안 하고 사실은 논어 강의 같은 거 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논어 강의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역 강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아니,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논어 강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논어가 사실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는 지역같이 강의 안 해도 되거든요. 논어는 또 제가 훨씬 더 친숙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논어 책을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빚이 있어요, 논어에는. 한 그것도 20년도 넘었나 보다. 철학계에서 저한테 위촉이 왔어요. 여러 고전 가운데 우리나라 번역, 철학 서적의 번역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양 철학 분야는 네가 좀 맡아서 하는데 동양 철학 서적 가운데 제일 번역이 많은 게 논어 아니냐. 그러니까 논어를 대표해서 번역 실태가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제가 시중에 나온 논어책을 다 거뒀더니 그 당시에 27종, 27종의 번역이 나왔어요. 27종에. 그걸 다 놓고서 싸놓고선 그놈을 뒤져가면서 서평을 썼어요. 번역 서평을. 그랬더니 원고지 몇 매가 나온 줄 알았어요. 200매짜리. 150매를 썼어요. 보통 논문을 써도 100매면 충분한데 번역 서평을 150매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질이 좀 고약해요. 남 칭찬은 잘 안 하고 서평을 쓰면서 대개 150면 남책을 걸어지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 남책을 그렇게 욕을 했으면 니는 어떻게 할래 하는 그런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어를 사실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짐이 뭐냐. 빚이 주역입니다. 주역. 그때 강의를 할 때 약속을 했는데 한 네 권쯤 돼야 되는 책을 딱 한 권 쓰고 그 다음에 방송도 끝나고 안 써버렸거든요. 그 사실은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제 책이 아주 잘난 책은 아니라고 남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왜? 네가 쓴 책은 그래도 읽기가 편하다. 너무 폼 잡지 않고 무게 잡지 않고 써서 읽기가 편한데 왜 안 쓰냐. 왜 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쓰고 있으니까 써줘야 되죠. 그게 제 빚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지건 하여튼 그때도 어려운 게 저는 가지건 쉽게 하려고 했는데도 나중에 평들이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 점을 쳤는데 64개월은 부호가 나왔어. 그 부호를 해석을 해서 내가 마주친 상황하고 맞춰야 돼. 이 책의 글만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내 상황과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문제로 점을 쳤는데 건이 천 개가 나왔으면 이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 상황과 맞춰야 되는 그 재주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을 한 번 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상황은 대개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원론을 줘요. 주역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 이거 하면 길해. 이게 아니에요. 주역은 반드시 어떻게 충고를 주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야. 그럴 때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답을 줘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점을 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한 번 딱 결정으로 그게 한 번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업. 업이라는 건 버릇이에요. 내가 한번 결정한 건 다음 결정에도 영향을 줘요. 대개 비슷한 상황에 처음 비슷한 결정을 해요. 주역은 단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우느냐? 단지 이 행위를 이렇게 하느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 대개 이런 상황이로구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보는 게 옳겠구나라는 삶을 보는 하나의 눈을 얻게 돼요. 눈을 얻게 된다는 거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헤매이즘이니까 막 가도 돼요. 자, 제가 이제 주역을 괴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특이한 괴들이 많은데 그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보여주는 괴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개의 괴를. 자, 이런 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괴를 들어. 요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런 모양의 괴가 있어요. 괴를 보시면 조금 친숙한데 태극기에 있는 두 개죠. 건이에요. 이건 건이에요. 태극기 건곤감리에. 이건 건이고 이 쪼개서 이건 곤이라는 게. 건곤은 각각 하늘과 땅에 해당해요. 대입이 되는 게 하늘과 땅. 건에는 하늘, 곤에는. 그래서 괴 이름을 질 때 요거는 보통은 이건 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천, 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괴 이름이 하나 붙어요. 요건 땅이 위에 있고, 지, 천이에요. 지천. 여기 또 괴 이름이 붙어요. 괴 이름은 제가 지금 아직 미리 안 알려드려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어떤 괴가 이 괴를 뽑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은 상황을 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자, 이 괴를 보시고. 자, 딱 보세요, 그냥. 제가 어떤 괴가 딱 괴를 뽑았어, 내가 어떤 문제를 상해서. 이쪽? 이쪽? 자, 이제 답을 드릴게요. 이쪽은 괴 이름이 뭐냐? 괴 이름을 적으면 되게 이제 답이 나와요. 이거 잠깐 잘 나오는 걸로 적겠습니다. 괴 이름이 자 글자가 조금 약간 이게 야식구레한 게 약간 기분 나쁘죠? 부정한다고 할 때 분데 이거 괴 이름일 때는 비라고 읽습니다. 비. 비는 무슨 뜻이냐? 비색, 막힌다는 뜻이에요. 비색, 막힐 색자의 뜻이 있어요. 태는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한다는 뜻. 임금과 왕후가 자는 궁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교태전. 교태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태예요. 천지교태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대표인 거예요. 천지 빗괴는 막힌다는 뜻이 왜 막힌다는 뜻이냐? 이 주역의 괴성은 그래요. 높은 자는 스스로 높은 줄만 알고, 낮은 자는 대가리, 아니, 머리 쳐봤고, 이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 쪼개져. 갈라져. 만나지를 못해. 하늘과 땅이 교차가 없어.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히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비예요. 하늘과 땅. 여기는 높은 하늘이 땅의 마음을 헤아리는 낮춤을 보였어. 낮은 땅이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 교차가 일어나. 교태예요, 교태. 교차. 소통이에요, 이건. 제 이름이 성태형인데 이 태자가 이 태자거든요. 좋은 글자죠, 아주.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주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뭐야? 각각 높은 자는 높은, 낮은 자는 소통이 없는 것은 막힙니다. 하늘과 높은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낮은 이가 받드는 마음이 들어서 교차하는 것 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건 세상을 보는 대단히 중요한 시각을, 그냥 단순히 괴가 아니에요. 이렇게 길하다 나쁘다 흉한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세상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벌써 시사하는 괴가 나온 거죠. 굉장히 달라요. 이 크리스찬들한테는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좋아요. 아주 얘기하기 좋아. 낮은 대로 임하소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분이거든요. 그 높은 데가 아니에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지금은 신성한 십자가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천한 자리. 극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자리예요. 거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가장 천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높아졌죠. 제가 보기엔 너무 높아. 목사들은 더 높아졌고 신의 대행자처럼 굴더라고요. 아, 막 대단해.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더니 신의 뜻을 안 들어서 쓰나미가 일어났대. 근데 제가 글까지 썼어요. 하도 화가 나서. 당신들의 신은 자기 말 안 따른다고 쓰나미 때 막 사람 학살하는 신이냐고.
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럼 나도 당신들 신의 학살 명단에 들어있냐고. 맞아요? 이건요,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함부로 신의 뜻을 재단해요? 저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온전하게 자기를, 피조물인 자기를 온전하게 신에게 맡기는 태도.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 나는 천당 가겠지? 아니에요. 신의 뜻에 살지. 어떻게 지가 착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장담을 해? 신에 대한 오로지 사랑을 바칠 뿐이지 판단은 신에게 맡기는 거지. 자기가 천당 갈 거다?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자기를 신에게 맡길 때 거기서 기독교적인 영성이 저는 피어난다고 믿는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났어. 신의 뜻을 자기가 다 예단하고, 신이 신함이 때린 것도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 이게 나의 기도가 하늘에 오르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게 아주 크리스찬들은 좋아하더라. 그렇죠. 이거예요. 지천태 천집이. 저기 참 국회에 계시던 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 한사랑제라는 요즘 한옥 건물 제일 큰 건물이었죠? 그 제일 큰 건물이 됐어요. 그때 제가 로코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상량문까지 썼어요. 상량문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상량문 쓸 때 이 천지교태를 얘기했어서 그 상량문의 상량문 끝머리다 이걸 빗대서 시를 지은 기억이 있어요. 태왕.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캡슐에 올라간 게 한 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 상량문을 썼더니 그게 멋있다고 썼다고 소문이 났든지 갑자기 이거 남대문 복원했잖아요. 화재 나고. 그 지금 남대문의 그 숭례문이죠. 새로 지은 상량문을 쓰래요. 그게 제가 잘 도망가고 잘 안 하는데 그건 얼른 썼어요. 왜냐, 국보일에 상량문 쓰면 기록에 남거든. 그 제가 상량문 장문해서 나중에 서해가가 써서 기둥이 올라갔어요. 그때도 시를 제가 쓰기도 그랬나. 어쨌든 간에 황후와 임금이 자는 것도 교태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교감, 소통.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점의 기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태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인간 세상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세상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이 전혀 끊어져 버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욕이나 하고, 이 사람은 아랫사람 고충 살피지 않고 그러면은 비맥비색이고, 이렇게 되면은 소통이 돼서 창통한다, 만물이 창통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점을 쳐서 저 괴를 우리가 얻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점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중요한 눈을 얻게 돼요. 중요한 눈을 얻게 되고, 앞으로 이것들이 하나의 점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히 소통될 수 있는 앞으로 쭉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자산이나 지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그런 어떤 인생을 보는 눈까지 생기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면은 어떤 우주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꿰뚫는 그런 안목을 얻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주역을 오히려 덜 통한 분들은 점을 안 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점을 안 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딱 보면 괴가 보인대. 어떤 사태를 보면 아 이건 무슨 괴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대개 어떻게 발전할 거고 여기서는 내 괴의 회상이라면 이런 선택이 옳겠지라는 것이 오히려 답이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역 공부를 한다는 건 저 밑에서부터 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삶의 원리를 파악하고 나중에 나가서는 우주적인 어떤 변화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어가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역을 하는 분들도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쪽에 어떤 중점을 둬서 하는 분들이 많고 파가 갈렸어요. 그래서 복서 쪽, 처음 하는 것은 복서 쪽으로 하는 것은 일본 업자들이 복서 쪽으로 합니다. 복서. 그 다음에 의리라고 하는 것, 주역에 나타나는 의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 측면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리라고 했습니다. 의리. 그 다음에 주역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과 그런 상징성 속에서
천지의 변화와 그런 운수를 그 상징과 도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나와요. 복서, 의리, 상수. 이 세 분야가 주역의 어떤 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수는 잘 모르겠어요. 상수는. 그 상수의 대가가, 상수역의 대가가 소강절입니다. 소옹. 소강절 선생이라고 하는 송대 정희천 정명도하고 같은 시대 분인데 약간 나이가 많았죠. 소옹이죠. 의리역. 삶을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을 주역의 궤 속에서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나가는 분이 정희천. 정희천. 정이라고 하는, 정자라고 하는 거죠. 주자, 정자라고 할 때 정자. 이 두 개를 겸비한 분, 그래도 종합적으로 한 분이 주희예요. 주자. 주자가 비교적 종합했어요. 상수와 의리와 전복을 다, 주역에는 다 중요한 요소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그걸 종합하려고 한 게 주자라, 주자가 그래도 가장 온당한 종합적인 주역의 해설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그렇게 넘을 수 없는 간극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종합하기가. 왜 그러냐. 소강절하고 정희천 정명도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소강절이 조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정희천하고 정명도는 이제 양정자라고 하는데 형제간인데 형제간의 기질은 엄청 달랐다고 그러죠. 형님은 일찍 죽었어요. 정명도는, 명도 선생은 아우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자질을 얘기하면 형님 명도 선생이 훨씬 뛰어났대요. 그게 천재야. 근데 천재는 또 남기는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휙, 남들도 자기처럼 알 것처럼 생각해 휙 글을 쉽게 써, 막 써가게 놓으니까 정명도 글은 알기가 힘들대. 도움이 안 된대, 후학들이. 이천 선생은 좀 약간 둔했대. 형님에 의해. 그래갖고 고생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분이 남긴 글은 후학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천은 철저한 의리파입니다. 미래 내다보려고 애쓸 포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도리대로 떳떳하게 하면 되지. 사람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강절 선생은, 소강절은 소옹이죠. 굉장히 어떤 우주의 법칙과 이것을 주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되려는가. 그것까지 전부 주역으로 끌려고 한 분이에요. 황극경세서라니 그런 걸 써서. 두 유명한 유라 여기 제가 소개한 글이 있죠. 그 어디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하루는 이제 정희천하고 소강절하고가 장자에서 뭐 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정희천은 계속 원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소강절 선생이 자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네는 그 자네가 그 세상 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나 어쩌고 그러니까 아이 뭐 저는 알지만 선생님 오히려 모르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 정희천이 대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마침 벼락이 꽝 쳤어요. 마른 벼락이라고, 아니, 가까운데 벼락 때리는 거 있죠? 그, 왜, 우레가 멀리서 치는 우레는 번쩍하고 나면 한참 있다 우웅 하잖아요. 근데 가까운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땅에.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치니까 소강절이 물었죠. 자네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저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자네 알겠나? 그러니까 정희천이 말했어요. 저는 압니다. 선생은 모르시죠? 왜 나는 모르고 자네는 안다고 하나? 그러니까 정희천이 그래. 저는 아니까 그냥 아니까 아무것도 선생님은 그 저기 벼락이 어디 떨어졌나 바로 주역을 통해서 상수로 점을 치셨죠. 그래 모르니까 점 친 거 아닙니까. 저는 알아서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송황절이 어이가 없으니 그래 어디에 떨어졌나. 정희천이 뭐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떨어졌죠. 뭘 그걸 알려고 용을 쓰시오. 떨어진데 떨어진 걸. 이게 정희천이고 소강절은 그 어디에 떨어졌나 하려는 거예요. 우주의 변화를. 그러니까 정희천은 주로 어떠냐. 사람이 어떤 일에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옳으냐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흉악은 기락을 그걸 뭘 그렇게 따졌어.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그걸 뭐 빠져나갈 어떤 게 길하냐 흉하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을 쉽게 얘기하면 잡스럽다.
소강전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가능한 한 똑같은 상황이라면 길한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 왜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주역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팔괘가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을 결정하는 걸 어떻게 잘 따라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기륭을 잘 선택하는 데 있지 않냐? 소강전이 이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어떤 쪽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연이 주역을 하다 보면 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알려고 애를 써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도인 아니잖아요. 도사 아니잖아요. 아, 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그러면은 뭐 용 쓸 필요도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만 해도 장장에 눈앞에 이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두고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악의 문제고 옳고 그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우리 점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의천대로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옳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인생 사례가 그런가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똑같이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게 다 있는데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해야 좀 더 나은 결과가 올까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는 저는 조심스럽게 점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반드시 기록해놓고 기록해놓고 나중에 내 눈에 얼마나 콩깍지가 씌었는가도 반성하고 그건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점을 쳐도 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역은 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저런 지처탱과의 천지비결하니 참 인생살이 재밌는 상황이 많이 주역계에 나타나요. 어떤 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 사는 괴가 나오기도 하고 뭐야 그런 게 화택규격 같은 건 꼭 그래요.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가는 방향이 달라서 눈을 키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참 절름발이가 산을 넘는 험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삶을 보는 눈도 얻어간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얻게 되니까 그 주역 공부는 하면 남는 장사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봐요. 하면 남아요. 여러분 반드시 남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마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남는 장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개씩 하면 저는 반드시 강의를 하시면 드리면서 원론적인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데는 이런 점례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재미난 점례들이 있으면 누가 이런 괴를 보았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소개도 해드리면서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네,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은 강의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공부, 주역이라는 산을 올라가는데 하여튼 준비는 제가 이제 차분하게 좀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주역은 다음에 할게. 점을 치면 또 하나 문제가 나와요. 결정은 아니냐. 결정돼 있단 말이냐, 점 칠 때. 뭐, 점을 뭐하러 치냐, 결정돼 있다면. 결정론이 아니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역점이라는 거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할 때 치는 점이에요. 내가 선택할 것까지 결정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점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너는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다는 점이 나오면 뭐하러 점을 쳐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유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 길하냐예요. 길을 선택할 권리를 줘요. 우리한테 조금 더 길한 것. 그것을 선택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을 치실 때 어떻게 치는 게 좋으냐. 어떤 일을 점칠 때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일을 점칠 때는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점치지 마세요. 되게 어떻게 쳐야 되느냐. 어떤 일을 점치면은 이쪽을 하면 어떠냐. 아니면 이쪽을 하면 어떠냐. 양쪽을 다 점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양쪽을 다 점을 쳐요. 이쪽 선택, 이쪽 선택.
점을 치고 점괘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때 공부도 돼요. 세상을 보는 눈과 내 삶을 들여다보는 눈도 조금 더 트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점 치는 것보다는 이쪽과 이쪽을 놓고 점을 치고 괴를 뽑아보시고 그걸 비교를 해보시고 반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교적 그런 게 드러나요. 내가 그냥 문제에 빠져서 그냥 헤매면서 생각하던 의의 요소들이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결과가 돼요. 점쟁이들한테 많이 다니는 분들을 얻는 중요한 소득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아, 집안에 대들 보고 흔들거려. 그런 얘기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점쟁이라면 좀 죄송한데, 그분들 제가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담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추는 게 많아서 가서 상담하라고 해도 잘 안 털어놔요. 그냥 점쟁이 앞에 가면 잘 털어놔요. 잘 털어놔요. 아, 집안에 대들 보고 흔들거리면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놔요. 제가 그 실제로 점쟁이를 몇 달간 해봤습니다. 아, 인터넷 점쟁이를, 사이버 점쟁이를. 사이버 역학관이라는 걸 그 사이트에다 열고, 제가 그때 이름이 야호도사예요. 야호도사. 야호도사로 행사를 하면서 들어와서 점을 치게 하고, 근데 상담의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가 있냐? 그냥 사정을 물으면 잘 얘기를 안 해요. 당신 무슨 문제입니까? 하면 쭈빗쭈빗하고 털어올 때, 근데 점괘를 딱 뽑게 하고 괘를 보면서 되게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쫙. 아, 그 아주 얘기하기 아주 편해집니다. 점괘를 딱 놓고 얘기하면 그 미신업자들이나 업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녀도 그런 분들이 그런 효과를 줘요. 딱 얘기하면서 대들보가 흔들거려. 그럼 툭툭 몇 마디 던지면은 자기 얘기를 아주 쉽게 털어놔요. 그러나 그분들이 상당히 삶에 통찰력 있는 분들이에요. 온갖 부류의 분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되게 알아요. 많이. 그래서 객관적인 충고를 툭툭툭 몇 마디 해주는 것에서 상당히 위안을 얻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얻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대학 때 대학생 녀석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든지 가출을 했어요. 집에 이제 가출도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가출, 집안에 그냥 뭐 소리 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몇 달 만에 붙잡혔어요.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결국은 뭐가 주민등록증 잊어버려 부친공원에 걸려서 붙잡혀가지고 지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지 어머니가 한 말, 니까 짓게 무슨 철학을 한다고. 철학과지요. 진짜 철학과는 그분이더라고. 철학관에 가서 갔는데 이 철학관이 얼마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 경찰 계통에서 연락이 올 거다. 경찰에 잡아왔어요.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려서 검문에 걸려서. 이분이 진짜 철학자라고 어머니는 완전히 신봉하게 돼. 근데 그게요, 되게 그런 분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나간 애들이 그런데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딱 맞춘 거죠. 그 철학자죠.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듯이 주역점은 이렇게 양쪽으로 쳐놓고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의 어떤 그런 것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점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점 치는 거 배우시면은 가끔 쳐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적어놓고 비교하고 여기서 나는 뭘 얻었다까지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러고 또 그 성과가 뭐냐? 그렇게 점괘를 쳐서 한번 하면은 기억하지 말라도 괴를 기억을 해요. 여러분 주역 공부를 제가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제가 장담을 해요. 주역책 읽어보세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괘 치라고 하면 아 내가 이 괴 뽑았었다. 그거 기억을 해요. 그 괴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더라. 그것도 기억을 해요. 그게 다음에도 도움이 돼요. 그게 기억한다는 거 주역은 절대 그렇게 막 억지로 공부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경력 이런 데 그래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 미천이 외운 거예요. 저 이제 저 특이한 경력 중에 하나가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청명 임창훈 선생님 밑에서 한학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 공부가 조금 약간 특이한 공부로 그때 선경 고 최정윤 회장이 장학금을 대고 우리 선생님 밑에 장학생을 뽑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공부 조건이 뭐 장학금 지급 조건이 뭐냐? 사서 삼경을 암송하라요. 암송하라. 눈 감고 외우라요. 장학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얼마를 줬느냐? 중소기업 봉급 수준의 장학금을 매달 줬어요. 조건이 뭐냐? 너희들은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아라.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아라. 오로지 이거 해라. 못 외우면 잘려요, 장학금. 저는 그때 집안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 장학금을 제가 1기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제가 그 지금 선생님만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 장학금이 떨어지면 저는 살 길이 없어요. 공부도 할 게 없고 중소기업 봉급을 매달 받는데 조건이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깡짜로 외운다는 건 고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문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논어를 외워서 논어를 그때 강을 바친다 그래요. 강을 받는다, 강을 바친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논어를 그때 장학생이 다섯 명이 뽑혔어요. 선생님 앞에 가서 첫 번 논어 강을 바쳐야 되는데 네 사람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때 12월 들었으니까 겨울방학 동안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끝날 때쯤 받겠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 선생님 그래라 말을 주셨어요. 저 혼자 이제 그 제가 뭐지 나가 선생님 앞에 어떻게 앉아 왔어요. 선생님이 저 앞에 저 안 여기 앉아 주요 논어 책을 툭 피더니 첫 구절 불러보시더니 주시더니 여기부터요 막 외워요. 그럼 뚝 잘라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쑥 펴. 그 다음에 첫 구절로 외워봐. 제가 통과한 사람. 통과해. 근데 그건 사실 고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네 분들이 통과한 제가 좀 약간 시기심도 나고 자기들이 이제 합숙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숙을 들어가면서 저를 너 외웠다고 빠지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저를 붙잡고 선생님 그 시골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막 외우는데 너는 외웠잖아. 아침마다 벽 보고 외워. 저를 막 몰아서 벽 보고 외우게 하는 거예요. 논어를. 저를 벽을 보고 논어를 외우게 하는데 저도 정말 그때 뭔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 벽을 보고 논어를 딱 외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나옵니다.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활하기 시습지 불량여로 유연망내 불넉낙고인 무지유론 불역군자오 유자활기 위인자 효제이오 엄상자선의 불어범상이오 장난자 미주야 군자원 볼리비도생 효제자 기위인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한 50분 내지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저도 놀랐어요. 1시간 안에 논어를 첨석까지 쫙 나오는데 거의 한 자도 안 틀립니다. 뒤에서 나트니나 온다고 감독하면서 책 들고 따라와요, 뒤에서. 근데 안 틀려요. 그게 인간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준 고문이죠. 그 정도 되려면은 나중에 그 동기생 중에 잘 못 외우는 분들은 강 받칠 때 되면 어떤 얘기까지 했냐. 강 받칠 선생님, 강 받을 때 되면은 길 가다가도 자동차가 죽지 않을 정도로 툭 쳐졌으면 좋겠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강 받으라고는 안 하겠지.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억지로 그러니까 외웠어요. 거의 억지로. 근데 절대로 그냥 공부해서 주역을 읽어보십시오. 외우라고 안 하고 읽어보라고 해도 못 읽어요. 그러나 점을 치라고 하면은 점을 쳐서 한 개씩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다는 기억 못해도 거의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는 건 단순히 점괘로서 기능을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골고루 어떤 추상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복잡한 어떤 인생 사태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힘을 얻게 돼요. 주역은 뭐예요? 복잡한 걸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복잡한 인생사리를 가장 추상적인 부호 여섯 개, 음양이라는 부호 여섯 개를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럼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지세요. 머리가 좋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좋아져요. 왜? 복잡한 일을 가장 간명한 원리로 딱 뽑아내는 거야.
이 괴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 아, 괴의 이 상황이라면 주역 64괴의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훈련, 굉장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복잡한 사태들을 간명하게 요약해서 큰 원리로, 딱딱 중요한 원리로 파악해내는 그런 힘도 쌓입니다. 제가 너무 남발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다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기까지도 가실 수 있다라는 주역 공부의 어떤 효용을 말씀드려서 하여튼 어쨌든 주역 공부라면 남는 장사다. 분명히 남는 장사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부터는 좀 팍팍해요. 왜냐하면 주역 부호 해석법, 대입법, 그 다음에 괴를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일단 서론의 강의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